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강해를 매 주일마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초창기 때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한 3년 반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몇달 다른 다양한 설교들을 제가 하다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면 그렇지만 보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아주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성경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사상 대부분의 교인들과 성도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한 저 역시도 단연코 로마서라고 뽑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이 로마서야말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얼마나 이 로마서 강해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복음의 그 진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교회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부분적인 문제들 그런 곳에 이렇게 집중하여 편지를 쓴 것이 이를테면 고린도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또한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 아시다시피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그러니까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전혀 모르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존하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어떤 디아스포라, 어떤 공동체.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기존의 이 교회 시스템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아주 매우 순수하게 정말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잘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더 잘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가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에도 좀 로마서를 계속 읽어 보셔서 좀 더 복음의 그 깊이와 그 진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질문, 오늘은 조금 더 서론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다음 주는 이 복음,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한 단계 한 단계 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제가 드린 유인물에도 적어 놨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 내가 믿었다라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또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냐 안 믿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성경이 말하는 워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역,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존재와 그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느냐,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 그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그 구원과 복음이 우리 편의 선택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과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고백과 우리 편에서의 돌이킴과 바로 우리 편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면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만약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겠죠. 나로 인해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내가 못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이런 생활로 점철된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나에게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듣기 싫은 소식이며 듣기 거북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나에게 좌우된다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처음도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한 그 삼위일체의 범주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십시오. 이 복음과 구원은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이들 방학이거든요. 방학이면 노트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와요. 1학기 성적표가요. 그러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수우미 양가, 여기는 아인스, 츠바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인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적 아인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교수님이 은혜로 점수를 줍니까?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가서 공부하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수를 받기 위해서는, A4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고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랑으로, 공짜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말 우리가 익히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워싱턴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독일로 말하면 베를린입니다. 가장 위대한 도시이며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면 중심 도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도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팽배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권위가 아니다.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너희들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사역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권한과 그 특권과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의를 상징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에 감사할 뿐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맞을까라고 아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내가 믿을 때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다시금 그 구원이 이렇게 포기되거나 변개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기억할 것은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그런 어떤 사실, 어떤 그 팩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롭게 되고 내가 더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더 착해지고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 문화인으로서 더 좋은 자질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그 복음을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얼마나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요 권위로 인정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고건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을 가장 최고로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최고의 자리에 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내가 어떻게 폼을 잡는 것은 전혀 배제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그러기에 소유리 문답 제1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이 교리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왜 영광에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어떤 범행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이 세상의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죄예요.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시다르타, 얼마나 성자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종교인들, 철학자인들, 이 독일의 태생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아시죠? 그 사람의 전기나 그 사람의 글을 보거나 그 사람의 관련된 글들을 보면,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철학자들의 글을 보면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탁월한 성자라고 막 침이 마르도록, 또 침을 튀기도록 칭찬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그 정도로 칸트리안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칸트를 존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품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탁월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천국이 배설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에는 불명하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지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어떤 식의 구원을 주고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의 뭐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라도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나의 구원을 담보했는데 없어진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복음일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베푸신 그가 이루신 그가 성취하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우리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방해받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사 그러니까 빼주박도 못하는 겁니다.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이죠. 우리를 운명적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잖아요. 거부할 수 없고 어떠한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력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믿기 싫어. 난 이제 끝이 끝낼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 대충 살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믿는 것이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에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과 생명과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구원의 사랑, 우리의 구원과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장이 두렵다. 그렇죠. 우리의 밥줄을 잡고 있으니까요. 학업이 두렵다. 그렇죠. 우리의 경력, 우리의 향후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학벌 아닙니까?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떤 학과 출신이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업, 그 과는 어디나 세고 그 과에 가면 뭐 수억의 연봉도 받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에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 가기 위한. 또 불명예스러운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죠.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나의 이름 석자와 나의 가족이 받는 어떤 서러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포커페이스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쨌든 간에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관계가 두려우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관계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 높으신 분들 혹은 스타들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막 댓글로 막 이상한 글들, 자기 이름을 위해 막 이상하게 저해하고 폄훼하면 미치는 거죠. 화가 나죠. 목숨을 끊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중에 가난이 있죠. 돈이 없고 가난한 것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을 건사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먹을 끼니가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점점 통장의 그 액수가 줄어드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지? 두렵습니다. 가장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15년 목회사역 하면서 많은 임종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피부도 와닿진 않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여건에 딱 맞닥뜨리면 뭔가 두려워요. 나도 앞으로 40년 아니 30년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저 자리에 누워있는 내가 아닐까? 두려운 거죠. 인간에게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좀 추상적이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죽음도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통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모든 것들을 현재적으로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입시 문제, 인생의 불명예, 가난,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 복음의 은총은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높고 낮는다는 것, 믿음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라는 사실, 그 약속된 것, 허락한 것을 과연 누가 이루시느냐에 대한 그 아는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굉장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메마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오늘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영광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음을 주셨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영광된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늘 간직하셔서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